경북교육청은 봉화와 김천의 지역 거점 기숙형 중학교 두 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최종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봉화는 재산 중, 상운 중, 법전 중, 명호 중등 4개 면의 중학교를 통폐합해 명호 중학교 자리에 212억 원을 들여 6학급 규모의 가칭 청량중학교를 신설합니다. 김천은 현 대덕중학교에 181억 원을 들여 여섯 학급 규모로 남서부 중학교를 신설해 2016년 3월에 개교될 예정입니다.